다음 달 사전 계약을 앞두고 있는 4세대 소렌토의 디자인이 완전히 공개가 되었습니다. 강인하고 웅장한 느낌의 4세대 소렌토는 이전 세대 소렌토의 느낌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으로 이전 세대와 다른 뭐 포드 익스플로어나 레인지 로버를 연상시킬 것 같은 웅장한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그릴은 V자를 꺾어놓은 디자인으로 위에서 불빛을 살짝 비추면 반짝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가 서로 연결된 듯한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4세대 카니발에서도 이러한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누구나 이 차량이 소렌토임을 더욱 잘 인식시켜 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새로운 디자인의 엠블런은 이번에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특징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리어 윈도우에서 테일램프로 연결되는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연막구름입니다. 다음 달 사전 계약을 앞두고 있는 4세대 소렌토의 디자인이 완전히 공개가 되었습니다. 강인하고 웅장한 느낌의 4세대 소렌토는 이전 세대 소렌토의 느낌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으로 이전 세대와 다른 뭐 포드 익스플로어나 레인지 로버를 연상시킬 것 같은 웅장한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아차의 디자인 아이덴티티인 호랑이 코 그릴은 이제는 호랑이 얼굴인 타이거 페이스로 진화가 되었는데요. 한층 세련된 느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그릴은 V자를 꺾어놓은 디자인으로 위에서 불빛을 살짝 비추면 반짝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영롱한 느낌이겠죠? 강렬한 느낌의 신형 소렌토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생각되네요. 쇼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의 상부 풀 LED 헤드램프의 디자인도 인상적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릴과 헤드램프가 서로 연결된 듯한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릴과 헤드램프가 하나로 연결된 디자인은 새로운 기아차의 전면부 디자인이죠. 작년에 출시가 되어서 소형 시장을 완전히 접수한 소형 SUV 셀토스에서 처음 시작되었던 디자인입니다. 이후 하반기에 출시가 되어서 역대급 K5로 평가를 받고 있는 3세대 K5에서도 동일한 디자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의 주인공이죠. 4세대 카니발에서도 이러한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아차가 자신만의 디자인 정체성을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 하단에는 주간주행 등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호랑이의 눈을 연상시키는 주간주행 등은 압도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밝은 주간에도 멀리서 보더라도 이 차량이 소렌토임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두운 야간 시간대에는 누구나 이 차량이 소렌토임을 더욱 잘 인식시켜 줄 것 같습니다. 데일라이트 디자인도 기아차가 정말 잘하고 있네요. 전면부 범퍼 하단에는 안개등이 제공됩니다. 가로 타입 두 줄의 안개등은 기아차의 디자인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었던 아이스 큐브 안개등을 이제는 더 이상 신차에서 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기아차의 아이스 큐브 디자인은 안개등을 뭐 스포티지나 소렌토, 카니발과 같은 여러 차종에서 적용이 되었었죠. 해외 버전에서도 조금씩 달랐지만 여러 타입으로 적용이 되었는데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볼 때마다 독특하면서 멋진 느낌이었죠. 최근 LED 헤드램프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안개등이 사라지는 추세인데 이 안개등은 수출형 차량에서만 제공되는지 여부는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새로운 디자인의 엠블런은 이번에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기아차는 새로운 엠블런 디자인을 상표권으로 등록했죠. 따라서 언제 새로운 엠블런이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었는데 엠블런을 교체하는 것은 예상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출시되는 친환경 차량을 중심으로 새로운 엠블런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내 디자인도 완전히 공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유사한 각도에서 포착이 되었지만 내비게이션과 송풍구 중앙의 공조기 컨트롤 부분이 공개가 되지 않았죠. 이번에 완전체의 사진으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지난 12부 영상에서 제가 궁금해서 포착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성해 본 사진인데요. 대략 이런 느낌이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부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내비게이션은 10.25인치로 예상이 됩니다. 3분할 화면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한 화면에서 제공된다는 점은 좋은 점이겠죠. 다만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내의 디자인에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사다리꼴 형상의 송풍구 디자인입니다. 아래로 진행이 될수록 넓어지는 디자인이죠. 이 부분은 직접 눈으로 봐야겠지만 아직까지 눈에 덜 익숙해진 것인지 어색한 느낌이 있는데 실체의 느낌은 조금 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출시될 제네시스 GV80에서 위장막 촬영에서 포착된 실내 공간 사진 때문에 출시 전에는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제 기억에는 관련 카페에서 디자인 호불호 조사를 했었는데 80% 이상이 별로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차가 공개되고 실차를 보신 분들의 디자인 반응은 정말 좋다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는데요. 현재는 디자인 이슈가 거의 사라졌죠. 신형 소렌토에서도 비슷할 것 같은데 디자인은 실체를 보시고 최종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이전 영상부터 계속 알려드렸었죠.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밝은 색상의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멋진 것 같습니다. 투톤 색상의 핸들도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어두운 차량을 많이 저는 구입했었는데요. 이렇게 밝은 색상을 보면 한번쯤 꼭 구입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활한 크기가 느껴지는 파노라마 선루프는 탑승자에게 펀 드라이브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물론 2열에 있는 분들도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겠죠. 편의사항에서도 대형 SUV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잘 갖춰져 있는데요. 뭐 1열 뒤에 등받이 부분에 충전 포트를 제공하거나요. 1열에 4개의 송풍구가 아닌 8개의 송풍구로 더욱 빠르고 시원하게 실내 공간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어 트림의 디자인을 본다면 누가 이 차량이 SUV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다면요. 세단과 같은 고급 세단과 같은 차량에서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이죠. 도어 트림의 가죽 감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요. 손잡이 부분에 우드 그레인을 적용하면서 대형 세단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4세대 소렌토만의 차별성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2열과 3열이 거의 평평하게 접혀지기 때문에 차박과 그리고 캠핑, 긴 짐을 수납하기에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실내도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죠? 후면부 테일램프 디자인도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다만 범퍼 하단부의 머플러 쪽이 현재까지 위장막 커버로 가려져 있습니다. 세로 타입 4줄의 헤드램프는 웅장한 느낌의 차체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는데 히든 와이프가 적용되면서 리어 윈도우에서 와이퍼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죠. 밋밋하게 보이지만 깔끔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디자인 특징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리어 윈도우에서 테일램프로 연결되는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새롭게 출시된 제네시스 GV80의 후면부 디자인을 보게 되면 밋밋한 느낌을 입체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리어 윈도우와 트렁크가 연결되는 부분을 길게 쭉 연장하면서요. 한번 꺾은 디자인이 적용되었죠. 이러한 디자인 특징을 신형 소렌토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디자인 특징을 알고 본다면 자동차가 더욱 재밌는데 사진과 달리 이 부분은 직접 본다면 훨씬 멋질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현행 소렌토와 동시에 비교해 본다면 디자인의 차이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후면부 디자인도 기대했던 것보다 멋진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특히 디자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테일램프 디자인이 현재는 위장막 커버로 완전히 가려져 있다 보니까요. 뭐 좀 더 밋밋해 보이는데요. 현행 소렌토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가려져 있다면 정말 밋밋해 보이겠죠. 감안하시고 참고해 보신다면 4세대 소렌토의 후면부 디자인도 기대 이상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공개된 사진을 보면서 조금 아쉽게 느낀 두 가지 점을 알려드린다면요. 물론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첫 번째가 너무 평범해 보이는 기아차의 엠블럼이고요. 두 번째가 사다리꼴 형상의 센터 패시어 쪽 송풍구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꼭 실체를 보고 최종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세대 소렌토는 2월 20일, 다음 달이죠. 2월 20일 전으로 사전 계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3월 10일 정도에 정식 런칭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얼른 4세대 소렌토를 만나고 싶네요.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